여보세요? 나 거맘. 홍대라고? 30분만 기다려. 알았어. 30분인가? 집에 들렀다가 홍대. 금방 갈게. 안녕하세요. 언제나 무입주 가능한 현장만을 소개해드리는 전국의 무입주 헌터. 전무집의 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거맘동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거맘은 가까운 데로 우리 검단 신도시가 한 1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한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통해서 서울 진입도 아주 빠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은지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거맘중학교. 네, 이름도 예뻐요. 자, 여기는 그래도 인천의 자랑 아라뱃길. 산책로랑 운동 코스 너무 잘돼 있어요. 아라뱃길이 한 5분 안에 갈수 있어요. 산책과 쾌적한 주거 모든 게 완벽한 그런 동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 입구도 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유모차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것도 돼 있어요. 주차장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0%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겹주차 이런 거 없고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분리수거함, 자전거 이런 것도 돼 있고요. 야, 오, 예. 네. 오, 여기 전기차도 충전 가능할 수 있게 해놨네요. 요즘에는 확실히 달라요. 신상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자, 주차장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저 반대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자리 보시고 편안하게 겹주차 없이 주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대로 올라가시죠. 전액 대출, 무입주금, 매집 마련. 기대처에 있어도 가능, 소득 없는 무직자도 가능, 전액 대출은 기본, 여유 자금까지 전, 무, 집. 자, 세대 내부 한번 보실게요. 우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예쁘네요. 가시죠. 자, 우리 세대 입구로 오시면은, 자, 이렇게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 호불호 없는 인테리어죠. 신발장도 매우 넓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띄움시공 돼 있고요.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요. 자,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신발 신기기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 오면은 자, 앉자 해가지고 신발 신길 수 있게 이렇게 벤치도 되어 있고, 넓은 거울까지 왁구 전망하시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시죠. 도어도 너무 예뻐. 이야, 와. 이 화이트 우드의 정석. 지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이쪽에 아트월 이렇게 우드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우드로 또 실링팬. 돌아가나요? 이게 망가질까요? 실링팬 있으면 확실히 집이 좋아요. 냉방하기에도 좋고, 난방하기에도 열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벽지 마감 되어 있고, 자, 여기 콘센트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요즘 벽걸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벽걸이 하시기 편하라고 조금 높은 위치로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역시 막힘없이 개방감은 또 좋습니다. 자, 여기 주방 한번 보실게요. 이야, 또이 집의 자랑. 자기야, 준비됐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식탁을, 넓은 식탁을 이렇게 주방 겸 요리 공간 겸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고, 우리 뒤쪽에서 요리하고 밥 먹여주고 요리하고 배달하고 이런 아주 좋은 구조, 트여있는 11자 구조 주방입니다. 자, 우리 인덕션도 파세코 3구 하이라이트겠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이 넓으니까 좌우 공간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자, 정수기, 에어프라이어, 다 들어가요. 추가 식기 건조대, 다 들어갑니다. 넓어요. 넓고, 자, 싱크대도 요즘 싱크대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형, 이게 녹이 안 슬고 좋은 싱크대입니다. 뭐 이렇게 따로 가공하고 그런 거 없이 아주 좋은 싱크대고, 냉장고도, 큰 거로, 뭐 비스포크 이런 건 두 개 그냥 들어가겠죠. 뭐 큰 거로 들어가고, 또 서브로 들어가고, 넓게 쓰시고, 또 이쪽 공간이 있어요. 이게 식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식탁 공간이 필요 없는데, 이쪽에 이제 또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원하시는 식탁을 두셔도 되고, 냉장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충분한 아주 넓은 주방과 거실입니다. 자, 방으로 가시죠. 이쪽이 아니죠? 따라다란딴. 자, 안방. 일단 안방 보시면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이쪽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톤 안방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타원형 또 우드 코일도 줬고요. 약간 동화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방. 자, 와, 화장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 집에서 포토 스팟. 오,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눌러봐야 돼요. 와, 이렇게 뭐 거울이랑 뭐 화장대도 예쁘게 아주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부부 욕실. 좋습니다. 뭐 따로 샤워가 가능하고 뭐 수전하고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넓직한 확실히 이쪽은 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에어컨도 당연히 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이야, 이게 멀어요. 하나 둘 셋 넷 4m 넘어가고요. 뭐 침대 한쪽으로 하더라도 뭐 다양한 걸 배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두 번째 방에는 이게 별도로 이제 다용도실,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크죠. 뭐 세탁기, 건조기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팬트리 같은 거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골프채, 캠핑용품 다양하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게 3베이 구조라 아주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하고 네 번째 방인데요. 따라오실까요? 짜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가벽을 이제 설치를 해드립니다. 가벽을 설치하셔가지고 뭐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들에서 이런 식으로 뭐 선택 옵션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약간 비슷하게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뭐 넓은 방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뭐 넓게 가벽 설치 안 하시고 이렇게 넓게 쓰셔도 아주 좋을 그런 방입니다. 뭐 사실 여기 방이 넓고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메인룸으로 쓰시고 저쪽을 또 뭐 서브로 쓰셔도 되겠죠. 자, 가시죠. 드디어, 여기가 메인 욕실. 와, 소리가 울려요. 너무 넓어서. 그리고, 인테리어도 진짜 이거 너무 고급져요. 청소하기 편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 관리하기 진짜 편하겠다. 간단하게 해도, 청소하기 너무 편하겠다. 이런 뭐, 수전이나 이런 것도 다 무광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고, 뭐, 슬라이딩 이런 거 설치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회색 톤에다가 이런 무광 크롬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수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되게 이게 느끼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듭니다. 자, 너무 예쁘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천 거마의 아주 예쁜 화이트 우드 톤의 신축 빌라 무입 현장 만나보셨습니다. 자, 사실 이 집 같은 경우는 실입주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실입주금이 한 2,500 정도 원래 필요한 현장이에요. 하지만 또 저희가 누굽니까? 또 저희 전무집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집을 무입주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님들의 용기 그리고 우리 전무집의 정보력과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 언제든지 내 집 마련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무집의 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